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안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원래는 안경을 안 꼈습니다. 근데 좋은 친구를 둬가지고 안경점하는 좋은 친구를 통해서 안경이 이제 열몇 개가 제가 되었습니다. 뭐 여기도 안경이 있고 저기도 안경이 있고 이제 온데 이제 안경이 있는데 하나 좋은 게 책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이제 책을 막 읽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눈이 예전 같지가 않죠. 그래서 이제 조금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읽다 보면 이제 눈이 이렇게 좀 핑합니다. 그런데 이게 흐려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경을 끼면 그게 깨끗하게 이제 없어지죠. 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안경을 끼다 보면 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요 이렇게 뭐 눈 이제 눈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점액 같은 게 요 안경에 이제 묻게 되죠. 그러면 요 이제 안경 닦게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닦아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. 뭐 이제 깨끗하게 나름대로 이제 닦았다고 생각하고 끼보는데도 뭔가 좀 맑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안 들죠. 그래서 가끔 이제 안경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지지지지지 해주는 거 있습니다. 뭐 그걸 하고 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낫고 그러는데 뭐 이거 할 때마다 안경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. 어떻게 한 거니? 요거 그냥 맹물입니다. 일반 물에다가 요 유원 플러스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균이죠. 유원 플러스균을 이 물에 여기에다가 한 스푼까지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. 반 스푼 내지 반의 반 스푼 그러니까 조금만 넣는 거예요. 여기에 스푼이라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1g짜리 스푼이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1g짜리 조그만한 거 아주 작은 스푼이 있는데 그 스푼 반 스푼이나 반의 반 스푼만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. 미생물을. 그러면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 이제 여기 이 물하고 이렇게 섞이는 거죠. 이제 그걸 딱 섞인 걸 가지고 여기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. 요거는 이제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시럽통 한 개만 파세요. 이러면 이게 뭐 100원도 안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요런 거 하나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사면 돼요. 시럽통. 이제 애들 먹는 시럽 있죠. 시럽통 하나. 그냥 뭐 아는 약국 가면 공짜로 주죠. 그래서 이제 요 사면 100원, 100원? 뭐 하여간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하시면 돼요. 이제 안 그러면 그 저 다이소 가면 이렇게 칙칙 뿌리는 게 있습니다. 스프레이처럼 이제 그거는 한 개 1,000원 정도 합니다. 이제 요렇게 이제 생긴 거죠. 다이소 가면 이렇게 생긴 이제 스프레이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시럽통 요거 사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방울 딱 떨어뜨려 가지고 요렇게 닦아 가지고 앞으로 닦아 가지고 이러면 새 안경처럼 깨끗해집니다.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. 아주 깨끗하게 해서 이제 저는 그거 보고 처음에 야 이거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쪽보다도 안쪽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 눈에 있는 단백질들 그런 것들이 요 안경에 묻습니다. 단백질이 기름이잖아요. 이제 그런 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묻게 되면 기름을 가지고 이 이제 안경 닦는 거 가지고 아무리 닦아봤자 기름 가지고 코팅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을 가지고 요 딱 넣고 물에다가 타가 한 방울 딱 떨어뜨려 가지고 하면 이 미생물들이 요 단백질이 지한테는 먹이죠. 먹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지가 싹 이렇게 먹으면서 아주 맑고 깨끗하게 안경이 닦입니다. 너무 신기하게 이게 잘 닦입니다. 그래서 저 유원 플러스균 한 그러니까 0.5g 내지 뭐 0.2g 정도만 여기 타도 전혀 상관없어요. 많이 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에다 놔두면 이제 지가 알아서 점점 발효가 돼 가지고 이제 균들이 불어나는 거죠. 나니까 조금만 타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안경을 이렇게 이제 써 보면 아주 맑아지는 그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.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. 해보면 이것도 안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안경이 맑으면 너무 좋죠. 네, 뭐 아주 그런 걸 느낍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운전할 때도 이제 안경을 끼는데
이제 공원은 이제 뭐 차에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낍니다. 이제 그럴 때 요거 들고 가지고 한 번씩 닦아주면 뭐 완전히 갑자기 이제 앞에 뭐 차 세차한 것처럼 이게 환해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. 안경은 요 앞에만 잘 닦아줘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장기간 오래 사용을 할 수 있죠. 그리고 요거 가지고 그걸 하는 거죠. 저기 요 눈에서 나는 단백질들을 닦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단백질 기름이니까 찐득찐득한 그걸 이제 닦아주는 거니까 이게 맑아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맑아집니다. 자, 오늘 요거 팁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. 자, 감사합니다.